오케이. 그래서 준호 68 읽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맞죠? 연습한 거?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그 뜻은? 일어날 시간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Get up의 뜻이 뭐고? 일어나다. 일어나다. 무슨 시? 하다. 하다 시 앞에 뭐가 붙으면? P, 이거요, 이거. 하다시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비동사? 이게 비동사입니까? 이게 am is are 뭐예요? 투죠, 투. 투? 하다시 앞에 투가 붙어 있으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 뱃속나. 몇 가지 투게더비 될수 있는 뜻은 몇 가지? 일어나는 것, 또, 일어나다. 일어나다. Get up이 일어나다고요. To get up은 몇 가지 뜻? 세 가지. 일어나기 위하여.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다음번에 물어봐서 모르면 딱밤! 일어나는 거 위. 하다시 앞에 투가 붙으면 뭐뭐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일어나서 해서 걸네 카톡으로 보내놨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세 가지 네 가지 뜻 중에서 뭐 일어나기 위한. 일어나기 위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가 어떤 시가 됐습니다. 이런 뜻으로 쓰면 시간, 이게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일어나기 일어나기 위한 위한 시간. 시간. 그래서 하다시 앞에 투를 붙여서 무슨 시처럼 쓸수 있다? 어떤 어떤 시? 영어에서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다 그랬어. 네. 그래서 시간 일어나기 위한이 아니고 일어나기 위한 시간. 시간. 그래서 선생님이 이 표시하는 건 어떨 때 하는 거냐? 어떤 시가 뒤로 갔을 뒤에서 때. 그 앞으로 보내줄 때. 그러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뜻은 오늘은 시험이 있다. 오늘 나는 시험. 오케이. 우리말스럽게 하면 오늘 나는 시험 친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늘 네. 나는 시험 친다. 그러면 오늘 이란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죠? 그러면 묻는 말.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언제 시험 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ere will you? 그럼 뭐? You have. 오케이. 누가 나는 뭐 한다? 가진다. 영어로 I have.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Have you? 아, 진짜 이거 몇번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 그 비동사 비동사 하다시 하다시 do, does, did. 하다시 두요. 그러면 Do you have a test? 그런데 나는 where가 언젠지 난 처음 알았네. where가 where는 어디잖아, 어디. 네. 그러면 when이잖아, 언제는. When? 그래서 너 언제 시험 치니? When do you have a test? 오케이. 언제 시험 치니? When do you have a test? 라고 물어봤더니 나 오늘 시험 쳐. Today I have a test. 그래서 일어날 시간이다.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Up. 그래서 오늘 난 시험이 있어요. Today I have a test. 오케이, 너 언제 시험 치니? When do you have a test? When do you have a test? 다음 문장. Where's my watch? Where's my watch? 너 뜻은? 어디에 있니 나의 시계? 오케이, 내 시계 어디 있지? 아, where? 내 시계 어디 있지? Where? 아니, 내 시계 어디 있지? 읽어. Where is my watch? Okay, my watch. 한번 길어봤자. It. 오케이. Okay, 그래서 그것은 어디 있지? 그것은 어디 있니? Where is it? Where is it?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비동사. Is. 그러니까 계속해서. It's six thirteen. It's six thirteen. 내 뜻은? 6시 13분이다. 그러니까 6시 13분이다. It's 6:13. 내 시계 어디 있지? Where? 오늘 몇 투 했어? Where my watch? Where is? 18호 했으면 몇 토복스 뒤에 17? Is my watch? Where is my watch? Where is my watch? 줄여서 Where's my watch? Where's my watch? 오케이, 6시 13분이다. 6. It. It is 6:13. It's 6:13. 오케이, 계속해서. 이걸 다 기억하다니. The number. 13.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This is bad luck. 이 뜻은? 그 숫자 13 불운. This 이 뜻은? 이것은 불운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 숫자 13. The number 13. 또 D래. 아, number 할 땐 너는 자음이다. The number 13. The number 13. 이것은 불운이야. This is bad luck. This는 뭐 대시웠어요? It's six. The number 13 대시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부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is this? 이건 뭐예요? What is this? 이것은 불운이야. This is bad luck.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What is this? 그랬더니 이것은 불운이야. This is bad luck. 오케이. 그래서 영어로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This is bad luck. 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is this? What is this? 오케이, 계속해서.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Okay, 뜻은 나는 가다 간다 화장실 그 화장실 안으로. Okay, 그 화장실 안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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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go you? Okay. You 누가? Go? 나는 뭐한다? 간다. 누가다? I go.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예요? 하다. 진짜 귀에 딱지 안꼈다 그치? 그러면 나는 간다? I go. 너는 가니? Do you go? 오케이.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go? 그랬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Into the bathroom.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go?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라고 물어봤더니? I go into the bathroom. Into the bathroom. Ok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The mirror is broken. 뜻은 그 거울은 깨졌다. Broken의 뜻은 깨지다. 무엇이? 하다. 그러면 얘는 필요 없겠네. 깨진. 무슨 씨? 어떤. 단어 할 때 했다. The mirror. 앞만 길어봤자. 아까봐. It. 그것은 깨져 있다. It is broken. 그 거울은 깨져 있다. The mirror is broken. Broken. 깨진. Broken. 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뭐? How? 누가 다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 기동사. 그러네요. 그 거울은 어떤 일이라고 묻고 싶으면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오늘. Is the mirror? 그 거울 어떤 일?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How is the mirror? 그 거울 어떤가요? How is the mirror? 그랬더니 The mirror is broken. Okay. 여기서 읽기. 온. An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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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et of broken. 읽기 어떻게 했어? Sign. Sign. Sign of bad luck.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Another sign of bad luck. 그 뜻은 불운의 또 다른 징조. 불운의 또 다른 징조. Another sign of bad luck. Bad luck. 이게 요거는 뭐야? Bad luck. 이거는 Another. 이거는 Sign.
이거는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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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구문의 또 다른 징조. Another sign of bedrock. 뭐라고요? Another sign of bedro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Now I'm go to school. 이게 go to냐?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그 뜻은? 지금 나는 가는 중이다 학교로.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지 미리 좀 생각 좀 해놔라. 됐습니까? 학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너는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니 묻고 싶다면 Where? Where are you going now? 그래서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now? 뭐라고요? Where are you going now? Where are you냐? Are you냐? Where are you going now? 너 지금 어디 가고 있니? Where are you going now? 그랬더니 Now I'm going to school. Now I'm going to school. 그래서 다음 문장에 통문장용 끊어읽기 표시하고요. 오케이, 읽기. What left under defense? The fence.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예, 뜻은 무엇이니 울타리 밑에 있는 Good. 것? 저거? 오케이, 이게 영어로 뭐야? That. 이거는 Pants. The fence. 그러면 이건 뭐야? Under the pants. 어떤 시 길어서 또 뒤로 갔어. 그래서 이게 이거야.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That under the fence. 울타리 있는 저거,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난만 길어봤자. That under the pants. 난만 길어봤자. 아. 하나야, 여럿이야. It. 그래서, 그거 뭐니? What is it? What is it? 그래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니? What's that under the pants? 오케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거 뭐니? What's that under the pants? What is that? Another pants. What's that? Another pants. 오케이, 단어지 아마? 아, 아니구나. 통문장이구나. 해설 보내줘야지. 그나저나. 오케이, 계속해서.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뜻은? 저것은? 저것이 아니고. 그것은 검은 고양이다. 그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 it은 저기 what 울타리 밑에 있는 것 저것. 오케이, 그러니까 it은 뭐 대신 왔어? under the pants That under the pants.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검은 고양이다. That under the pants is a black cat. 오케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검은 고양이다. That under the pants is a black cat. 오케이, 계속해서. Oh no. There are three signs of bad luck. Okay, three signs of bad luck. Three signs of
Sounds of bad luck. Signs. Signs. Three signs of ba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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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뜻은? 안 돼. 불륜의 징조. 불륜의 세 가지 징조들. 오케이. 불륜의 세 가지 징조들. Three signs of bad luck. 오케이. 그래서 불운의 세 가지 징조들. Three signs of bad luck. Three signs of bad luck. Three signs of bad luck. 이게 영어로 뭐라고? Of. 어. 얘는. Bad luck. 그럼 이러면 of bad luck. Of bad luck. 얘는. Three. 그래서 다 합치면 three signs bad of bad luck. 오케이 좋고요. 그래서 I'm afraid. I failed the test. Samina, 답안 보고 고치는 거 해줘. Hey, I'm afraid. I'm afraid. I failed the test. I failed the test. Okay, 뜻은? 나는 두렵다. 시험을 망치는. 얘는 뭐 해주린 말이냐면, 해주린 말이야. 내가 시험을 망친. 미래 뜻은 뭐뭐 할 것이다니까. 될 것을. 오케이. 그래 난 두려워요. I'm afraid. I'm afraid. 난 두려워요. I'm afraid. 내가 시험을 망치게 될 것을. I will fail the test. Fail the tes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m afraid. Afraid의 뜻은 두렵다. 그럼 얘는 필요 없네. 두려운. 두려운.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비 동사 붙여서 두렵다. I'm afraid. 무엇을? I'll fail. I will fail. 무엇을? I will fail the test.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m afraid. I will the test. I fail the test. 뭐라고요? I'm afraid. I will fail the test. 오케이. 보자, 해리 읽기고, 그다음에 서연이도 읽기고, 읽기가 많네 오늘.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볼까요? 네? 다요? 예. It's time to get up.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day I have a test. 오케이, 그래서 toda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네? 이거? When? When do you have a test? 그렇지. 너 언제 시험 치니? When do you have a tes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문장. 내 시계 어디 있니? Where's my watch? 내 시계 어디 있지? Where's my watch?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시 13분이다. It's 6:13.
오케이, 6시 3분이다. Each shift starti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숫자 13. The number 13 10 This is bedrock. 그렇지. 이건 무릎이야? 아, this is bedrock. This is bedrock.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니? Bedrock이란 대가. What is this? 그렇지. 이건 뭐예요? What is this? 오케이. 오, 준호. 잘한다. 오케이. 여기서 나는 화장실로 간다. I'm go the into the bathroom. Go의 뜻은 가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래서 I'm go. I'm go는 왜입니까? I'm go. Go가 하다시인데 비동사 왜 필요합니까? 나는 화장실을 간다. Go는 가는이 아니고 간다예요. 그래서 I'm go가 아니고 I go입니다. I go. 아. 오케이, 나 화장실로 간다.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그래서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Go가 화장실하네.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오케이,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뭐예요? 다음은 그 프린터. 기다려주시고요. 다음 하실 분 오세요. 빨리빨리 옵니다. 오케이. 혜리 먼저 할래? 서연이? 혜민이? 오세요.